방송다우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차비 생명과 유증가가 확정이 되었죠. 유증가 확정이 되었는데 정말 싸게 확정됐습니다. 6,000원대죠, 6,000원대. 자, 그러고 이제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되었을 뿐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허가 가능성이 높죠. 약물은 이미 인정을 받아버렸죠. FDA에서 야, 약물은 너무 좋다. 약물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 이건 합격이야. 이렇게 돼 있죠, 현재. 현재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남아 있는 게 항서적인 퍼실티와 좀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너무 지저분한데 아니면은 뭐 스티커가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안돼 있다. 관리하는 이 시퀀스 가 조금 너무 허술하다.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몇 가지 정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항서제약이라는 이 회사가 그 정도 수준의 퍼실리티 지적을 받았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FDA가 도저히 제대로 안 되겠다. 말이 통하지 않아. 너무 지저분하고 게을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깨끗하게 청소 좀 하라 그랬더니 그걸 못해가지고 안 되겠어, 쟤들. 불합격. 과연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마이너한 퍼실리티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항서제기. 자,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허가 나가서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이런저런 뭐 찌라시 뉴스들 막 뿌려대가지고 항서제약은 그런 청소하는 이런 것도 잘안 될까요? 문서도 막 이렇게 FDA 본 앞에서 이렇게 뭐 찢어버리고 그런 기업이니까인데 그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그런 흔들기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기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죠.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지. 갑자기 또 FDA가 몰래 이렇게 있다가 불시 암행점검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휙 와가지고 캄레주마 생산 하자고 합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허가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생산 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잘 만들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될 가능성은 상당히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로 보면은 상당히 엄청난 선물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HB 주식은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싹쓸이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가장 지금 힘든 게 지겨움이죠. 이거 뭐 주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1% 올랐다가 1%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하루 변동폭이 이제는 뭐2% 내외죠. 2% 내외. 1, 2% 수준의 변동폭이 나오니까 이거 뭐 단타도 못하죠, 이거. 단타로 붙어가지고 해먹을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단타꾼들은 여기 안 옵니다, 이제는 HLB는. 이거 뭐 수수료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지겨운 걸 싫어하는 개인들 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지겹게 만들어 놓고 며칠간 지겹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물량이 좀 계속 잘 나오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고 있다가 다시 좀 위로 올리면서 받고 다시 또안 나오면은 다시 또 팔아가지고 매도해서 좀 눌러서 밑에서 받고 또 다시 올려서 받고 밑에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가져가고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싹쓸이하고 있죠. 지금 지분율이 이제 21%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거죠. 제 생각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야, 지금 장난해. 바보도 아니고 뭐 항서제약이 듣보잡 회사도 아닌데 퍼실리티의 마이너한 부분을 FDA 피드백 받은 내용 지적사항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게 FDA 허가가 안 난다. 웃기는 소리다, 웃기는 소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듯한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매수입니다, 외국인들.
외인들은 아주 지겹게 만들고 거래 죽여가지고 단타 못 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진행시켜서 쭉 앞으로도 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없게.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 못 버틴다. 못 버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지겨워서 안 되겠다. 이거 그러고 이제 팔고 나갈 텐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개인들, 급한 개인들 다 털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건 없죠. 결과는 나와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면은 배팅을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아, 나 이거 배팅 못하겠어. 또 지겹기도 하고 안 되겠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21%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개인들은 계속 나는 지겨운 게 제일 딱 싫어. 이런 분위기죠. 자, 그리고 생명과학은 6,650원이에요. 6,650원. 정말 엄청난 세일이죠. 저희 진행회장께서 이거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줄수 있는 거는 이 노래뿐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유증으로 선물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커녕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자,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이 정말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유증을 이제 해주죠. 유증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유증하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허가로 귀결이 딱 되는 순간, 진영은 회장의 이 말은 완벽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선물이죠. 그냥 일반적인 선물을 줄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내려가, 6,500원까지 내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들고 있다가 아주 싼 가격에 받아서 계속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 허가 나고,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 되겠죠. 6,650원에 받아가지고 이제 허가 나고 이제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 2% 정도 내려가다가 지금 가격이 딱 결정되고 나서 매수세가 막 들어오죠.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갔었는데, 유증가 결정이 되고 나서 아직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와, 유증 가격 정말 싸네.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다 올라가죠. HBC야, 또 올라서고 있고, 테라비트 올라서고 있고. 이노베이션 어제 HBC 좀 내려갈 때잘안 내려갔죠, 얘가. 그래서 조금 덜 내려간 거 오늘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런 수준이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다. 글로벌도 마찬가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주 크게 거래가 많이 들어와서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은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유증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고, 자, FDA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허가가 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사겠죠. 외국인들이 뭐 허가가 날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가지고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늘릴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외국인들은 이거 허가 난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놓고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지겨운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2시 50분쯤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매수가 좀 들어오죠. 이렇게 아주 지겹게 끌고 가다가 생명과 유증가 결정이 되고 결정 났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매수세가 좀 세게 붙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싸게 형성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만하죠. 이제 아주 낮게 주가가 형성이 됐고, 자, 정말 싸구나. 이제는 매수 좀 들어가야 되겠다. 결정됐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이런 움직임이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나 올라오고 있죠.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2%나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매수세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FD 허가가 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